저희들이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앞세우는 이른바 캐치프레이즈, 모토,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냐 하면, 물론 미디어 오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미디어 오늘이 이런 기사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JTBC 뉴스룸 아직도 TV로 오시나요? 아직도 TV로 보죠? 많이 보는데 이 기사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아닌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죠. 네. 한 100만 명 정도.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온라인 시청자만 매일 100만이었다. 그것도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철웅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예로 든 이유는 그러니까 케이블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에 착안해서 소셜 라이브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가져왔냐면 케이블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결국은 온라인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소셜 라이브를 만든 다음부터. 그래서 방송과 소셜의 연결 편성이라는 데 주안점을 뒀고 화면 밖이 궁금했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언제 저희들이 그걸 느꼈냐면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작년에 그 총선 방송 때 페이스북하고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필규 기자가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카메라와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총선 방송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좋은 모델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그런 개념도 소셜 라이브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뉴스룸을 보는 습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뭐 맨날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이 한 걸음 더인데 이것도 한 걸음 더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방송 시간 내에서는 뉴스 시간 내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풀어준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가능하면 캐주얼한 소통을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다른 기자들이 뉴스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방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얘기로 들어가는데 소셜라이트 팀에서 저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건 뭐냐면 반말로 하자는 거였어요. 아, 기자들한테 제가 유저 여러분들한테 그럴 순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아, 버들이 왔니? 일로 와. 네가 오늘 준비한 거 뭐니? 그러면 강버들 기자가 아, 뭐 선배 뭐나 이거 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되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정색을 하고 하죠. 정색을 하고 농담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원래 좀 농담을 썰렁하게 하는 편이지만 가뜩이나 썰렁한 사람이 더 썰렁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나 뭐 그래도 그 정도에도 유저들은 굉장히 반응을 해줬습니다. 아, 저렇게 너희들은 사는구나. 저렇게 취재하고 저렇게 아래 위에 뭐 얘기하고 지내는구나 라는 글쎄 앞으로 뭐 반말로 진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좋은 것만 올렸습니다. 자세히 읽으시라고 저의 오디오는 줄여놓겠습니다. 밑에 특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